하거든요. 난 오늘도 좋아요. 화장 한 개 내 얼굴이라 생각하시나요? 화장 한 개 내 얼굴이다. 화장 한 개 지금도 살짝 하셨죠? 아, 네, 살짝 했습니다. 네. 근데 많이 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. 네, 진하게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해서요. 아, 지금 화장한 게 본인 얼굴이시고?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나이가? 23살입니다. 23! 댄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역시 느낌이 여러분들, 느낌이 주민 주마온 느낌이 났어 지금. 어, 그렇죠. 웨이브만 살짝 한번 요 정도? 살짝만 웨이브만 한번. 자, 그 정도만 제가 한번 큰 건 아니고 살짝 하나, 둘, 셋. 오! 화장 한 개 내 얼굴이다. 오늘은 지금 화장을 그렇게 많이 하신진 않으신 것 같은데? 아, 그래요?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있어요. 만나신 지 얼마나? 100일? 100일 정도? 남자친구에게 지금 쌩얼은 공개하셨나요 혹시? 네. 내 쌩얼을 좀 공개하는 것까지가 어떤 계기라던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좀 보여줄 거 아니에요? 근데 일할 때도 쌩얼로 가가지고 그냥 네. 쌩얼로 자주 다녀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본인은 내 얼굴은 화장한 얼굴이지만 난 쌩얼도 자신 있기 때문에 자주 다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저는 서른 초반입니다. 아, 그럼 아직 뭐 한창이시네요, 그렇죠? 네. 제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. 네. 어, 표정이 어,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봤는데 뭘 그걸 뭐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되게 의아한 듯이 얘기하라니 약간 그런 느낌. 애매하죠. 애매한데 아무래도 화장 한 게 내 얼굴이지 않나. 어허. 네, 지금은 약간 반 화장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처에 와가지고 근데 화장 한 게 내 얼굴이지 않나. 지금 이건 내 얼굴 아니다. 지금 이제 동네용, 동네용. 아, 동네용. 네. 아, 얼굴이 동네용도 있고 뭐 나가는용, 어, 업무용도 있고 뭐 그렇죠. 다양한 용도로 또 존재하고 있나 보네요. 그렇죠. 만약에 지금 동네용인데 네. 만약 네. 업무용으로 바뀌면 여기서 화장이 어떻게 더 들어가나요? 오, 아무래도 조금 더 친해지고 뭐 속눈썹이라든지 이렇게 어. 하죠. 예, 아, 머리도 하고. 예. 여기보다 더 화장이 좀 줄어드는 또 용도는 있나요 혹시? 뭐 집에 있는 용. 아하, 가정용. 가정용. 좀. 가정용. 네. 그리고 또 업무용. 어, 예. 외출용. 아, 외출. 그러니까 어. 동네 뭐 아, 동네 그렇죠, 그렇죠. 네. 여러 가지 버전이 또 네. 존재하네요. 소개팅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소개팅용은 또 풀로. 풀로예요, 저. 아, 풀로. 한 시간 한 시간. 또 패션도 또 바뀌나요, 혹시?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신발도 신발도. 요가. 아, 집에서 이렇게 요가 같은 거 집에서 하시나요? 홈트. 네. 아, 집에서 이렇게 막 TV 보면서 요가 하시고. 오, 훌륭하시. 저도 집에서 항상 욕을 하거든요. 예. 저 뉴스 보면서 어우, 저 쌍놈 새끼들. 어우, 저 새끼들. 어, 정치 좀 똑바. 항상 욕을 하거든요. 저는 생얼. 아. 저는 자신 있는 편이라. 그냥 본인 얼굴에. 그럼 마스크 한번 살짝 한번. 아, 그거는 자신 있다면서 왜 부끄러워서. 저 눈 화장 조금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. 속눈썹에.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쌍꺼풀이 있으시면서 무쌍이 좀 더 좀 약간 희귀. 이상형 저 네. 강아지 같은 사람 좋아해요. 애교 좀 많은 사람? 저는 쌩얼이. 저도 쌩얼.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. 화장한 건 어쨌든 뭔가를 발랐다는 거니까 뭔가 진짜 제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어. 조금이라도 바르면. 그 말인즉슨 나는 쌩얼도 자신 있다? 아니에요. 아닌데 눈썹이라도 그리거나 뭐 미백크림이라도 바르면 그것도 어쨌든 화장을 했다고 치는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인 얼굴 아니시네요? 아, 네요. 저는 일단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리고 부모님의 닮은 점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. 신기하잖아요. 엄마가 나왔다고 해서 엄마를 닮게 태어난 게 너무 그렇지, 신기해서 그렇지. 저는 그래서 네 그런 점 때문에 쌩얼도 좋아하고 있어서 네. 참 이제 이런 마인드로 이제 동네 반상에 가시면 아이고 저 집 딸 참 이쁘네 아이고 저는 전에 남친 만났을 때도 저는 쌩얼부터 보여줬어요. 아, 이래 나 싫으면 그냥 만나지 마.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지금 남친과 그분 만나고 있나요? 아니요. 헤어진 지 2년 됐어요.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죠? 굉장히 약간 모델 포스가 좀 나시는 그런 느낌. 혹시나 뭐 직업이 좀 약간 뭐 패션과 좀 관련된 거라던가. 저 백수예요. 아, 백수. 요즘 백수분들이 가장 좀 잘 꾸미고 다니세요. 어. 예전에 그림 그렸었어요. 저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이에요. 지하철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때 네. 많이 좀 그런 다니는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어, 소매치기라던가 아이고. 그런 거 하시면 굉장히 쏠쏠하게 다니고 굉장히 또 스타일 좋으신 우리 여성분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혹시 이렇게 뭐 오늘 의상 본인의 의상 컨셉 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시크?
아 시크. 실제로도 좀 성격이 좀 시크하신 편인가요? 아 그건 아닌데. 네.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. 아 오늘 패션 컨셉 시크. 시크한 포즈 한번 하나 둘 셋. 필라테스예요. 역시나 22살 22살 너무나 좋을 때다. 출발 연수라고 치면 본인이 나오시는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아 역시 여러분들 아직 22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앞머리 하나하나가 더 중요합니다. 지금 제가 인터뷰보다 그렇죠 제 말 안 들어요. 그렇죠 앞머리 삐져나온 거 넘기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. 그렇죠 제 말은 필요가 없어요. 오늘 혹시 그 영화 그 대중영화상 그 여우 조연상 후보인가요 혹시 오늘? 아 아닙니다. 그건 아니시고 오늘 약간 그 나의 의상의 컨셉 오늘 컨셉 우아함? 네, 엘레강스함. 엘레강스함? 네. 평소에도 약간 우아함과 엘레강스가 좀 약간... 아, 평소에는 아니고 오늘만... 오늘 미팅 있습니다. 몇 대 몇 미팅인가요? 3대3 미팅. 3대3인가요?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 다 압살시켜버리겠다. 어? 너희들은 오늘 다른 남자의 표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다. 왜냐고? 오늘 나는 우아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느낌인가요, 오늘? 아니, 그런 느낌입니다. 야,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온 여자분들께서 야, 쟤 정말 작정하고 왔다. 나 쟤 못 이기겠다. 이렇게 지금 나올 것 같거든, 지금. 아, 강남에서 가장 또 블랙이 좀 잘 어울리시는 뭔가 차분하시면서도 네. 뭔가 지적인 약간 도시 여자 느낌으로 뭔가 누군가를 좀 가르치는 그런 직업의 소유자일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럼 혹시 뭐 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봐도? 하고 통역하고 뭐 행사하고 강의하고 하고 있습니다. 아 네. 통역하시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아, 네.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지도는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.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전문용어로 네. 돈 되는 건 다 아는 아 그렇죠 돈 되는 건 전부 다 아는 그렇죠 정부 통역도 하고 있고 뭐 기업체 통역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 역시나 네. 돈 되는 건 다 아는 그렇죠 프리기 때문에 돈 되는 거 페이 맞으면 선 입금되면 바로 날려가는 후입금이긴 한데 네, 맞습니다. 중고등학교는 오레건에 있었고 대학교는 뉴욕에 있었습니다. 오리건 혹시 오리건 어디 쪽? 네. 포틀랜드에 있어요. 아 거기 사거리에 김밥 천국이고 예. 제가 어릴 때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? 거기 사거리에 맥도날드 있고 예, 그 오른쪽에 시티뱅크 있고 포틀랜드는 뭐 그래도 좀 도시 쪽이죠? 예, 예. 아우 예, 그 개그를 쳤는데 네. 예, 진작에 받으셔서 상품으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감사합니다 머리끈 하나 드리겠습니다. 머리끈 하나 예, 네. 많이 실망하시네요. 예. 표정이 이 새끼 죽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닙니다. 검은 머리 약간 여기는 좀 브라운 느낌이고 약간 여기는 또 약간 이 레이스가 좀 느낌 뭔가 좀 되게 좀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야 되게 느낌이 눈 한번 여러분들 제가 아까 눈 보고 놀랐는데 눈에 하트 봐봐 이게 눈에 하트가 야 이거 여러분들 오늘 뭐 술 한잔 하시다가 괜찮은 남자분 계시면 이렇게 싹 한번 들이대시면 반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좋잖아 아,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하고 뭔가 옷이 좀 단순해 보여서 가방을 조금 블링블링한 체인이 조금 그렇지 야 그래서 또 살짝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가방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요 강남역에 러시아워 시간 가면 이거 없어져 있거든 탈 때는 있었는데 내릴 때 없어져 있고 이러지만 하지만 그런 거 감수하더라도 아, 맞잖아요 친구의 아는 동생이었어요 아. 그래서 네, 알게 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전문용어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얘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더 친하게 되는 그런 경우잖아